오늘 시장에서 장 마감할 때까지 어떤 종목을 또 전문가들은 보고 있을지 4가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STS 코리아의 송가람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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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반종민 소장부터 어떤 종목을 종가까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아, 네. 제가 오늘 본 것은 그 그린 케미칼입니다. 이 그린 케미칼은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라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2차 전지 1회 충전 시 630km 무음극 배터리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통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통해 뭐 이 거래 정도 잠시 그 조정을 받다가 이후 재차 상승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좀 일부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그 탄소 매집 관련된 탄소 포집 그 저장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경우에는 한번 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지금 기관과 외인의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되게 크게 상승을 했긴 했지만은 단기적으로도 좀 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은 일단은 그린 케미칼을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송가람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당일 상한가 근방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이죠. 현재 19%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시장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를 당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현대글로비스가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GEAA, 바로 이 미국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GEAA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 중고차 시장의 시장 파이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본다면 이제 2025년 이후에 바로 이 중고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고차에서 경매 시장까지 함께하게 된다면 이 경매 시장에서는 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바로 중고차 매매 외에도 여러 가지 차량 론 같은 시장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더 이제 수익 구조를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엔 중고차 시장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고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더 종가까지 보고 계신 종목 간단하게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하자면 네이처셀입니다. 네. 이 네이처셀 뭐 잘 아시겠지만 줄기세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전 거래일에는 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오늘 다시 이제 재차 만회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라정찬 회장이 조인트 스텝 허가 타당성을 위한 절차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9월부터 조정폭을 세게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내년 3월까지는 대부분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즉 제가 봤을 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좀 거래 정지의 느낌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년 3월까지는 보지 않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에 대한 마지막 의견까지 지난주에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